지난주에 제가 멕시코 티와나에 또 우리 교우들 20명하고 같이 갔다 오는 바람에 한 주를 못 뵀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일부 예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가고 싶은데 갔어요. 저도 여기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같은 교단에 최남영 목사님이라고 벌써 거기에서 꽤 오랜 세월, 거의 한 20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티와나 한인교회입니다. 그 티와나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그분이 또 현지 멕시코 교회도 하나 세우시고 또그 전에 사역하시던데 호렙산 교회, 시내산 교회 또 이렇게 쭉다 내주시고 멕시코 사역자들한테 지금은 이제 한인교회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거기 가게 된 이유는 사실 이 IT 난민들, 옛날에 우리는 하이티 그랬는데 그 IT 난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제 가보니까 그 티와나 다운타운에서 한 30, 40분 떨어진 약간 외곽의 계곡, 비가 올 때는 거기가 이제 그 강물로 가득 차겠더라고요. 그 계곡에 아주 좀 이렇게 외진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IT 난민들이 몇백 명 모여 살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3천 명이 와서 산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그 몇백 명이 거기서 사는데 그 어떻게 IT 난민들이 거기까지 오게 됐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소말리아를 비롯해서 뭐 콩고 뭐 그쪽으로 아프리카 난민들이 대서양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거기에 와서 미국으로 난민 자격으로 입국을 했답니다.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는 이 IT 난민들이 6년 전에 대지진이 나갔고 많이 브라질로 가서 살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전 IT 사람들이 이번에 처음 봤는데 흑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신체가 키가 크고 건장해요. 다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은 또 불란서 말을 해요. 불란서 사람들이 통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브라질로 가서 지난 5년을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티와나로 그중에 한 3천 명이 오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난민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우리도 미국 갈수 있겠다 해갖고 무작정 육로로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와갖고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아프리카 난민들은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탁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 이 멕시코에서라도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한 3천 명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중에 한 700명만 거주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한 2,300명은 이제 쫓겨날 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딱한데, 우리가 그 안내를 받아서 간 그곳에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도 이 본당보다 조금 더 크게, 더 아주 그냥 바닥도 쫙 이렇게 하얀 돌로 쫙 깔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쫙 이렇게 자기의 그 잠자리를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트레스를 그래도 하나씩 다 깔고 또이 의자, 접는 의자를 갖고 쭉 돌려서 거기다 옷을 걸어 갖고 커튼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자더라고요. 그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해 갖고 자는데 거기에 뭐한 몇백 명 수용을 거기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멕시코 목사님이 구스타보 목사님이라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지은 거냐? 그랬더니 1년 반 전에 완공이 됐대요. 6개월 동안 지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짓게 됐는지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 거래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래갖고. 근데 사실은 거기는 성전 지을 만한 데가 못 됩니다. 아주 외지고. 그리고 돼지 마을이라고 일명 일컫는 돼지 나무에기는데요. 우리가 돼지도 봤는데 아주 흰 돼지가 얼마나 큰지 한 3, 400파운드 나가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나무에기고 있던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다가 땅을 이렇게 다듬어서 경사진대를 이렇게 깎아서 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다는 거죠. 미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LA에 집이 있는 한국 선교사가 짐이라는 선교사가 제가 아직 누군지 못 찾았어요. 자기 친구인데 그래도 미쳤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도와서 그 성전 짓는 모든 재료를 사주고 또 같이 6개월 동안 같이 짓고 해갖고 이걸 완공을 했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지었어요. 보니까 이제 천장만 그 양철 지붕이라는 거 외에는 뭐 아주 그냥 훌륭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1년 반 전에 짓자마자 아프리카 난민들이 몰려들어갖고 정부에서 자기한테로 보내갖고 아프리카 난민들을 처음에는 거기에 수용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미국 떠나자마자 그 다음에 거기에 IT 난민들이 들어와서 지금 살게 된 거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오늘 설교를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갖고 오늘 본문을 여기에 정한 겁니다. 이 내용이 앞에 10장에도 나오고 오늘 이 11장에도 나와요. 근데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11장에 왜 반복하게 되느냐, 10장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그 끝에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더 머물러 있으라고 붙잡아서 며칠을 더 있다가 오게 되는 것으로 10장이 끝나요. 근데 11장으로 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갖다가 결국은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베드로를 비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관심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게 그들의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렸느냐,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갖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의식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베드로가 그 선민의 그 지위를 망가뜨리는, 선민의 그 품위를 망가뜨리는 행동,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생활을 했다는 이것이 그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베드로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금 차근차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되었는지 그것을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다 보니까 10장에 기록된 그 사건을 11장에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떨 땐 좀 짜증이 나요. 10장에 나온 얘기를 11장에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또 다른 한쪽 우리는 고넬료 같은
그런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 중에 아무도 아니다는 완전히 제3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별로 감동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에이 짜증나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써놨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읽다 보면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그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떤 주인공의 모습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고넬료의 입장으로도 돼보고 내가 또 베드로의 입장도 돼보고 또 이 베드로를 아주 그냥 호되게 꾸짖는 유대인의 입장도 돼보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 속에 뛰어들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딴 세상에 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완전히 딴 세상에 빨리 끝나기만 해라. 점심밥 먹으면서 재미있게 친교하면서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글쎄 이렇게 얼굴 모습 보면 대충 짐작이 돼요. 그럼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뭐 다 옳다는 게 아니라 제 느낌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내가 이런 역할도 들어가 보고 저런 역할도 들어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해명을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해명은 자기가 환상을 세 번이나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명입니다. 자기가 요파 성이라는 곳에서 요파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좀 북쪽의 항구 도시입니다. 요파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다. 그것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똑같은 환상을 3, 3번 보았다. 뭐냐? 어떤 환상이냐?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네 귀퉁이에 메어갖고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짐승이 들어있더라. 그러면서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다 죽여서 먹어라. 아,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제가 이제까지 이런 것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좀 놀랐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어부 출신이고 터프가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예? 예, 어부, 이 뱃사람 뱃사람들이 좀 와일드하죠. 예? 와일드하죠. 예. 그리고 또 뭐 성격도 아주 과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좀 그렇죠. 제 생각엔 베드로가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먹었던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의외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제까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갖다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과 이거 다 정해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겠죠. 유대인들이 그만큼 철저했던 거예요. 뭐 요즘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걸 다 지켰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율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깨끗케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똑같은 환상을 세 번이나 자기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 그게 이제 자기가 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첫 번째 해명. 두 번째는 뭡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환상을 본 겁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너는 요파 성으로 가서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갖고 너와 내 온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 이런 환상을 그가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 앞에 딱 섰을 때 베드로는 마침 세 번의 환상을 보고 난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굉장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건을 오늘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방인의 초청을 받고 거기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심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그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따라가요. 그래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1장에는 뭐 말씀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거의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10장에 보면은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1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가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씀이 오늘 나와서 제목을 성령 세례와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넬료 가족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이 방언을 그들이 함으로써 성령 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제일 처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즉 오순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 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방언을 하니 이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왜 금하겠느냐 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에는 뭐 별로 이러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방언을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또 그렇게 또 어떤 교파에서는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파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방언은 이 당시의 방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당시의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방언은 랄랄랄랄라 해갖고 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나라 말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분이 여기서 이제 고넬료 가정이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바로 앞에 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결국 그들이 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확인을 해 주신 거죠. 자,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내린 결론과 또 베드로를 비난하던 유대인들의 내린 그 결론을 갖다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게 오늘 17절, 18절 마지막 두 절 말씀이에요. 우선 베드로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던 성령님을 저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비난하던 유대인들과 생각이 똑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움직이시기 위해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가르쳤던 그런 짐승을 세 번이나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이니 잡아먹어도 된다. 그걸 세 번이나 보여주셨다고요. 예? 오죽하면은. 예. 그래갖고 결국 베드로를 거기에 가게 한 겁니다. 베드로의 결론이 그거예요. 예. 그들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대적할 수가 있느냐? 예? 하나님을 반대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를 비난하던 유대인들의 결론이 18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더 이상 베드로를 비판하거나 못 살게 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은 예수 믿지 못할 줄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줄로 알았어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자기들만 예수 믿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비로소 이들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결론과 그를 비난하던 유대인들의 결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의 결론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저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또 생명 얻게 하는 것.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입니다. 그 생명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예. 성령 세례는 결국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 되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게 인진 드러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신 그런 그것이 또한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우리만의
독점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독점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 자기들만의 것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자기들만의 예수님이에요. 성령님도 자기들만의 성령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독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점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우리만의 것이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이건 모든 하나님 백성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전을 주셨어요. 우리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만의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만의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만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누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럴 때 우리는 밀어낼 수 있어요. 예.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의 성전 아니에요. 우리의 성전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참 우리만의 것,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우리의 가진 그 편견, 우리의 그 고집 이러한 것을 그대로 갖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그 민족 우월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민족 우월주의, 그것은 사실 너무너무 강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좀 우리가 좀 많은 여기 뭐 백 나라 수로도 저도 저희 뭡니까 시민권 선서할 때 120국인가 뭐 139국 나라 사람들이 같이 선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 넓어지죠. 마음이 넓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배타적이고 또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그 모든 장벽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낮출 수 있고 가능하면 허물 수 있는, 예? 그런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뜻,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크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성령 받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이 참 우리 가운데서 비로소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예. 또 주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회개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의 그 배타적이고 우리의 그 고집을 그대로 갖고 산다면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을 한 가정을 갖다가 통째로 구원을 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먹을 수가 있느냐,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걸 봐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세우는 어떤 원칙이 있고 고집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시는 복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모든 속에서 사실은 그 밑에 다 우리가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좀 무너져야 됩니다. 좀 부셔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회개도 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고집 부리고, 예? 내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든 원칙들이 있고, 그렇게 갖고 내가 누구보다도 이 인생을 살면서 내 소신대로 강직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산 삶 속에서 내가 누구 하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갖고 새 생명 얻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자부하면 자부할수록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별로 없다고요. 예? 내가 누구를 갖다가 정말 회개하게 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런 적 없다고요. 그저 나 잘난 그 자기 도취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끝나는 인생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들의 그 민족적인 그런 그 우월감에 가득 차갖고 그 고집투성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꾸시는 그러한 모습,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결국 이방인들도 같은 하나님 안에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그 아집이나 우리의 쌓아놓은 장벽이나 이제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셔뜨리면은 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 죽는 것 같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들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좀 버리고 좀 우리가 이렇게 부서뜨릴수록 우리 안에는 오히려 생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